남신 이중섭 도삐 윤석열 독재 가라앉자 최성병 사건 수사회합 윤석열을 탄핵하자 관권선거 정치공작 윤석열 독재 가라앉자 종북몰이 여론공작 조선일보 박살내자 진일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 평화파괴 전쟁과 윤석열을 몰아내자 주가조작 뇌물수수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함성 시작 인사드리겠습니다. 81차 촛불대행진 1호차 발언을 하게 된 21살 대학생 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성큼 다가온 봄이 확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주변을 보면 마냥 따뜻한 봄이라고 하기엔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유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때문입니다. 윤석열 때문에 아직도 꽁꽁 얼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윤석열 때문에 봄이고 뭐고 너무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장 끌어내리고 우리의 봄을 한 번도의 봄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월 10일 총선 전 마지막 전국 집중 촛불인 만큼 마지막까지 뜨겁게 행진해봅시다. 구호 계속 외치겠습니다. 탄핵 세력 단결하여 투표로 응징하자! 분노여 폭발하라! 투표로 응징하자! 나라 망친 이중섭 도삐 윤석열 독재 가라앉자! 최성병 사건 수사회합 윤석열을 탄핵하자! 정치공작 윤석열 독재 가라앉자 종북몰이 여론공작 조선일보 박살내자 뼛속까지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탄핵하자 평화파괴 전쟁광 윤석열을 탄핵하자 주가조작 뇌물수수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세력 단결하여 투표! 응징하자! 분노여 폭발하라! 투표로 응징하자! 나라망신 이중섭 도삐 윤석열 독재 실시간으로 보았습니다.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데 초등학생인 제가 보기에는 세월호 언니 오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능하고 무지한 동물 그 이하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언니 오빠를 잃은 지 10년이 채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언니 오빠가 아닙니다. 나의 또래 청춘들이 이태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정권 탓 아닙니까? 책임감이라고도 없는 사람 소중한 줄 모르는 자기 밥그릇 채우는 것에만 급급한 것들 그런 인간 이하의 것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더 이상 아무도 이룰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저런 것들이 활개칠 수 없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탄핵이 추모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태원 참사 진짜 주범 윤석열을 응징하자!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 탄핵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자! 촛불의 힘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자! 탄핵 세력 단결하여 투표로 응징하자! 분노여 폭발하라 투표로 응징하자! 쌓여가는 탄핵 사유 이번에는 끝장내자! 우리 국민 살 길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나라가 엉망이다 윤석열 김건희 몰아내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게 나라냐 윤석열을 탄핵하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동포들 건지 너와 나로다 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의 입에서 이토이로부미가 인재라는 말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까? 과연 성일종이 우리나라 사람이 맞습니까? 이것은 성일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런 인간 말종을 공천하는 국힘당이 제정신입니까? 국힘당 그 뿌리부터 문제 아닙니까? 국힘당 뿌리 그 시작부터가 완전 친일 매국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친일 매국인데 다른 열매가 열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친일 매국 정당 국힘당 그냥 두어서 되겠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친일 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 뼛속까지 4대 매국 윤석열을 몰아내자. 항일선열 정신으로 윤석열을 몰아내자. 친일력적 윤석열을 몰아내고 자주독립 이뤄내자. 이토이로부미 인재발언 성일종 공천 취소하라. 친일망언 13년 성일종 공천 취소하라. 자주독립 정신으로 친일매국 세력 심판하자. 이번에도 한일전이다 친일매국 세력 심판하자. 이런 성일종을 사퇴하고 한동훈은 사죄하라고 대학생들이 국힘당 당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대학생들이 외쳤던 구호를 함께 외쳐보고 싶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한동훈은 사죄하고 성일종을 출당시켜라. 성일종은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이 구호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나라 팔아먹는 것들 그냥 두는 게 맞습니까? 일제의 수계를 찬양하는 것들을 그냥 두는 게 맞습니까? 이 땅에 대학생으로서 충분히 낼 수 있는 목소리 낸 거 아닙니까? 이런 대학생들을 구속시켰습니다.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촛불에 와서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가 되겠다고 노래하던 학생들을 잡아가두는 이 정권은 어느 나라 정권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권입니까? 이 정권은 누구의 정신을 이어받았길래 이 모양 이 꼴인 겁니까? 일제의 개 친일파의 정신입니까? 탄압한다고 좌절합니까? 우리가 탄압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탄압이면 항쟁입니다. 탄압해보십시오. 끝까지 웃으며 더 거세게 싸울 것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친일정당, 친일정당 국힘당을 규탄한다.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 뼛속까지 4대 매국 윤석열을 몰아내자. 항일선열 정신으로 윤석열을 몰아내자. 친일력적 윤석열을 몰아내고 자주독립 이뤄내자. 이토이로부미 인재발언 성일종 공천 취소하라. 친일망언 13년 성일종 공천 취소하라. 정당한 목소리 낸 대학생들이 지금 당장 석방하라. 자주독립 정신으로 친일매국 세력 심판하자. 이번에도 한일전이자 친일매국 세력 심판하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심이라면 윤석열 탄핵으로 뭉쳐야지.
오직 윤석열 탄핵입니다. 윤석열 탄핵만이 평화고 안전이고 생존입니다. 윤석열 탄핵에 함께하는 국회가 필요합니다. 탄핵 국회 건설을 위해 움직일 것이고 촛불 국민들과 함께라면 이번 총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총선까지 달려가실 준비 되셨지요? 총선 승리하고 윤석열 탄핵시킬 준비 되셨지요? 구호 외치겠습니다. 탄핵 세력 총단결로 탄핵 국회 건설하자. 탄핵 세력 똘똘 뭉쳐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 세력 하나 되어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탄핵 세력 총단결로 무능 정권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탄핵 세력 단결하여 적폐 청산 이뤄내자. 탄핵 세력 총단결로 압도적인 총선 승리 안아오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거리에 선다. 어느새 하나둘 모여 바다가 된다. 촛불의 바다, 희망의 바다. 서로 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자.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자, 티켓 높이 들고 주변의 시민분들 볼 수 있게 힘차게 흔들었으면 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거리에 선다. 어느새 하나 둘 모여 바다가 된다. 촛불의 바다, 희망의 바다. 서로 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자.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의 땅. 반갑습니다. 1호차 방송 선동 맡은 서울 촛불행동 집행위원장 정종성입니다. 기다렸습니다. 봄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봄을 기다렸습니까?
맞습니다. 탄핵의 봄입니다. 드디어 탄핵의 봄입니다. 저희는 이번 총선에서 탄핵 국회를 건설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우리 함성 한번 다시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발사!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탄핵 세력 단결하여 투표로 응징하자! 분노여 폭발하라! 투표로 응징하자! 스웨덴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국제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검찰 독재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윤석열 때문 아닙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부끄러워 못 살겠다. 나라 망신 윤석열을 탄핵하자. 반민주 검찰 독재 윤석열을 탄핵하자. 나라가 엉망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0.7%랍니다. 세계 꼴찌입니다.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없는 나라 국가의 존립위기입니다. 물가는 폭등, 경제는 폭망, 민생은 파탄입니다.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범죄자 김건희를 방탄하는 정권, 그것도 모자라 최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는 정권, 노골적인 친일내각도 모자라 자위대를 이 땅에 끌어들이고 남북관계 파탄을 넘어 전쟁을 불러오고 있는 정권 누구입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국민 입틀막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범죄자 해외 도피 나라 망신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검찰 독재 반민주 세력 반민생 세력 진일매국 전쟁 세력과 완전히 끝을 봐야 합니다. 탄핵 국회를 건설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탄핵 국회 건설해냅시다. 탄핵 국회 건설을 향한 함성 발사! 계속 구호 외치겠습니다. 탄핵 세력 단결하여 투표로 응징하자! 분노여 폭발하라! 투표로 응징하자! 탄핵 세력 하나 되어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탄핵 세력 단결하여
이게 나라냐? 윤석열을 탄핵하자. 총선에서 모두 다 투표하여 윤석열을 탄핵하자. 주변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켓 높이 들고 구호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노래 한 곡 듣고 행진 이어가겠습니다! 피켓 머리 밀어! 너희가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틀어 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시민분들도 손을 흔들어 주고 계십니다. 탄핵의 봄이 확실히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계속 구호 외쳐 보겠습니다. 탄핵 세력 단결하여 투표로 응징하자. 분노여 폭발하라. 투표로 응징하자. 나라 망신, 이종석 도피, 윤석열 독재, 가라앉자!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이종석 전국방부 장관이 호주재단으로 임명돼 출국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한 핵심 인물입니다. 이종석이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 보고서를 직접 결재했다가 대통령 질책을 받고 24시간도 되지 않아 결재를 번복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종섭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윤석열로 가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국금지가 되었던 핵심 피의자가 호주 대사가 되어 출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몰랐다 하지만 인사검증도 없이 외교관을 임명하는 게 말이 됩니까? 뭐가 그리 급했는지 이종섭은 해외에 파견되는 대사의 신임장도 받지 않은 채 출국했습니다. 윤석열은 공권력을 총동원해 범죄자를 해외로 도피시켰습니다.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자 누구입니까? 호주 멜번과 시드니에서는 범죄자를 대사로 받아들이지 말고 호주 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종섭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호주와 멜번에서 우리 동포들이 외쳤던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호주대사 웬 말이냐, 도주대사 구속가라. 해외 동포분들과 함께 힘합쳐서 끝까지 싸웁시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런 마음으로 함성 발사! 네, 길거리에서도 시민분들 많이 흔들어 주십니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나라 망신, 이종석 도피, 윤석열 독재, 가라옵자! 군지휘권 사유남용, 윤석열을 탄핵하자!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의 대사 임명 당장 철회하라! 국회는 이종섭 도피 국정조사 당장 실시하라! 대놓고 증거인멸 윤석열을 탄핵하자! 민주세력 총단결로 탄핵국회 건설하자! 탄핵세력 단결하여 투표로 응징하자! 분노여 폭발하라! 투표로 응징하자! 명동거리를 지나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81주째 서울시청 앞에서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외치며 촛불대행진을 벌여온 촛불시민들입니다. 오늘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 하나입니다. 윤석열 탄핵입니다. 탄핵국회 건설입니다. 4월 총선 이후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윤석열이 없어지는 새로운 사회입니다. 맞습니까?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윤석열을 탄핵시키기 위해 서울시민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탄핵세력 단결하여 투표로 응징하자! 분노여 폭발하라! 투표로 응징하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가겠습니다! 피켓 높이!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제 아무리 검찰 공화국이라 해도, 제 아무리 막장 같은 나라라 해도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드러내려야 해, 드러내려야 해.
없어 탄핵해야 해 탄핵해야 해 국회는 솔로 보고 국민은 물로 보고 지 멋대로 지 맘대로 서민의 피눈물로 살찌는 도둑놈들 대체 왜 우리가 걱정어야 하는가 윤석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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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무리 미국 몸똘만이라 해도 제 아무리 일본 몸딱깔이라 해도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끌어내려야 해 끌어내려야 해 국민은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 철진한 반공 타령 나를 지새네 결코 이건 아니야 절대 놔둘 수 없어 탄핵해야 해 탄핵해야 해 개폐수 투기 방조 해병대 수사회 앞 일가친척 범죄 집단 대법원 판결 부정 전쟁 위기 부추겨 어찌 이런 놈이 대통령이란 말인가 윤석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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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성 시작 고해치겠습니다 탄핵 세력 단결하여 투표로 응징하자! 분노여 폭발하라! 투표로 응징하자! 나라 망신 이종섭 도피 윤석열 독재 갈아엎자! 최상병 사건 수사회 앞 윤석열을 탄핵하자! 함께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뚝
주십시다. 구 외쳐보겠습니다. 탄핵 세력 단결하여 투표로 응징하자. 분노여 폭발하라 투표로 응징하자. 나라 망신 이중섭 도피 윤석열 독재 가라앉자. 최상병 사건 수사회 앞 윤석열을 탄핵하자. 관권선거 정치공작 윤석열 독재 가라앉자. 종북몰이 여론공작 조선일보 박살내자. 뼛속까지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 평화파괴 전쟁광 윤석열을 몰아내자. 주가조작 뇌물수수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능할 줄 몰랐어.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 몰랐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만 해.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가자 다 함께 촛불 높이 들고 싸우자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기자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경제는 폭망에다 외교는 참사 서민은 죽어가도 매일이 술판 표창장 사냥 김건희는 무혐의 검찰 독재 끝장을 내야 해 나가자 다 함께 촛불 높이 들고 싸우자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기자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버젓이 일장기 내걸고 외국노들이 떵떵거리는 나라 순국선 열들 통곡하신다 나가자 다 함께 촛불 높이 들고 싸우자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기자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나가자 다 함께 촛불 높이 들고 윤석열을
국민연방 독재정권, 윤석열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심판의 지가 드높아지자 윤석열 다시 조중동을 앞세워 야당과 촛불 정의로운 대학생들의 운동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가고 공안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일종 만원을 규탄한 대학생을 구속시키고 대진연 학생들을 6명이나 압수수색한 것도 빨갱이 조작을 위해 반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철진한 빨갱이 무리, 종북 무리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일파에게 항의한 것이 빨갱이라고 한다면 독립을 위해 싸웠던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빨갱이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탄압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쌓여가는 탄핵사유, 이번에는 끝장내자! 촛불 시민 모두 모여 윤석열을 탄핵하자! 우리 국민 살 길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촛불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 세력 단결하여 투표로 응징하자! 분노야 폭발하라! 투표로 응징하자! 나라 망신 이종섭 도피 윤석열 독재 갈아엎자! 최상병 사건 수사회합 윤석열을 탄핵하자! 관권선거 정치공작 윤석열 독재 갈아엎자! 종북몰이 여론공작 조선일보 박살내자! 뼛속까지 친일 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 평화파괴 전쟁각 윤석열을 탄핵하자! 주가 조작 뇌물수수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난군의 자손이요 주변 시민분들 보이시기에 백악소권 3.1운동은 자주독립의 선언이라 너희가 친일로 나라를 팔고 더러운 돈으로 배를 채울게 국민은 독립 위해 싸워왔다 피 흘리며 싸워왔다 떠나라 떠나라 이제 떠나라 너희는 이 땅에 국민이 아니다 떠나라 떠나라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지킨다 자 시민분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함성 시작! 다시 한번 함성 시작! 만주를 호령한 우리 기상은 눈눈만 부부려 이상이요 독재에 항거한 사람이 시민분들 많습니다! 티켓 높이 흔들어 주십시오! 영원이라
너희가 독재의 오물을 먹고 민주를 죽이고 전쟁을 부를 때 국민은 자유를 위해 싸워왔다. 국민은 통일 위해 싸워왔다. 떠나라 떠나라 이제 떠나라. 너희는 이 땅에 국민이 아니다. 떠나라 떠나라 대한민국은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의 힘으로 지킨다. 떠나라 떠나라 이제 떠나라. 너희는 이 땅에 국민이 아니다. 떠나라 떠나라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지킨다. 떠나라 이제 떠나라. 너희는 이 땅에 국민이 아니다. 떠나라 떠나라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지킨다. 국민의 힘으로 지킨다. 떠나라 떠나라. 함성 한번 질러볼까요? 시민분들과 함께 함성 한번 질러볼까요?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함성 시작!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탄핵 세력 단결하여 투표로 응징하자. 분노여 폭발하라. 투표로 응징하자. 관권선거 정치공작 윤석열 독재 박살내자.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이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가는 건지 절묘하게 총선 격전지들만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인 중앙일보조차 대통령이 여당 선대본부장이냐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관권선거입니다. 재건축 규제 해제, 다주택자 세금 하나, 상속세 해제, 그린벨트 해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한국형 아우토반에 공약도 가관이지만 대한민국 국가 예산 640조를 뛰어넘는 900조에 달하는 돈은 대체 어디서 마련한단 말입니까? 대책도 없는 말뿐인 허황된 공약 남발, 총선 겨냥한 선심성 공약 맞죠? 관권선거 맞죠? 4.19 혁명을 촉발시킨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와 뭐가 다릅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여루당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석열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탄핵안 발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쌓여가는 탄핵 사유, 이번에는 끝장내자. 거짓 민생행보 윤석열을 탄핵하라. 민생토론회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즉각 중단하라. 대놓고 선거중립 위반하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노골적인 관권선거 선관위는 즉각 제지하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맞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간 이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진일 납자비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 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거쳐라 전쟁 세력. 네, 나팔 부대라 풍물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리집회장으로 앞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